지금 언론이 앤드류 쿠오 뉴욕 주지사의 성추행 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로 아주 시끄러운데요. 뉴욕주 검찰이 마침내 그 조사 결과를 마치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이제 이게 그 성추행 의혹을 3월부터 이제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서 조사를 시작했고, 그 특별검사에 한인이 포함이 됐었죠. 김전 뉴욕 남부지검장 대행이 이제 그 특검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앤 클락 변호사 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 특별검사가 이제 마침내 그 조사를 마치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검찰은 쿠모 주지사의 성추행 혐의를 폭로한 여성들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179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에 16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총장이 이제 8월 3일에 이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쿠모 주지사를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최소 7명에 달하는 전현직 여성 보좌관들의 주장을 대부분 검찰은 사실로 확인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 외에 여성 경관 등 추가 피해자도 있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피해자 수는 총 11명입니다. 여성이. 제임스 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전현직 보좌관에 대한 쿠모 주지사의 성추행은 연방법과 뉴욕 주법 모두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검찰은 쿠모 주지사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쿠모 주지사의 성추행 사건이 민사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검찰 차원에서 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뉴욕주 검찰이 아닌 다른 뭐 수사기관이라든가 뭐 쿠오 뭐 그런 데서 이제 쿠오 주지사를 기소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지를 남겨뒀어요. 충분히 그럴 만하죠. 그러면서 검찰은 뉴욕 주 정부의 문제점도 이번 보고서에서 발표했는데요. 쿠오 주지사가 좀 위협적인 방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게 사실이다라고도 명시했습니다. 요 내용은 사실 그동안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들이 그 이제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이런 얘기도 함께 했었죠. 굉장히 쿠오 주지사가 좀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강압적이고 그 자신들의 상사잖아요. 주지사고, 그리고 쿠오 주지사가 굉장히 좀 이렇게 위협적인가 봐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 직원인 보좌관, 비서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거나 뭐 함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뭐 이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이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뉴욕주 검찰이 성추행 사실이 이제 사실이다. 성추행 폭로가 주장한 것이 이제 사실이다라고 발표를 하자 이날 쿠오 주지사가 이제 기자들 앞에 나타나진 않았어요. 대신에 영상을 찍었어요. 본인의 영상을 제작을 해가지고 언제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작해서 그 영상을 발표했는데 이 영상에서 본인은 그 조사 결과를 모두 부인했고 그다음에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서 자신은 뉴욕 주지사에서 사퇴할 생각이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영상이 한 15분 정도 길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는 누구도 부적절하게 만지거나 뭐 성적으로 접근한 적이 없다. 이런 거를 내가 이 영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밝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거론했냐 하면 그 쿠모 주지사 작년에 비서였어요. 샬롯 베넷. 이 사람이 지난 2월에 뉴욕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쿠모 주지사의 성추행 관련한 것을 폭로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샬롯 베넷을 쿠모 주지사가 본인의 그 영상에서 언급을 하면서 나는 그때 이 베넷이 본인이 그 성폭력의 생존자다라고 자신한테 이제 고백을 하길래, 나도 친척 중에 고등학생 때그 일을 겪고 성폭행 생존자였던 친척이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비슷한 경우네.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이 베넷을 위로하려고 그런 발언들을 했던 거지, 내가 결코 그녀를 성추행하려는 목적으로 한거 아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영상에서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샬롯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을 직장에서 털어놓는 것,
이었을 뿐인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냥 도와주려고 했었던 거다. 이러면서 마치 자기가 한 행동을 내가 괜한 짓을 해갖고 오해를 받았네. 이런 투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샬롯 베넷이 바로 원래는 그 쿠모 주지사 영상 발표 전에 자신의 트위터에 그냥 딱그 사퇴라는 단어 하나만 딱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상이 딱그 발표가 되자 뭐라 그랬냐면 나는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 책임을 지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을 끝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렇죠. 쿠모 주지사의 발언을 보면 나는 좋은 의도에서 했는데 네가 오해한 거야 라고 피해자를 마치 비난하는 듯한 투로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과연 베넷은 뭐라고 했었냐. 그 당시 사건을 좀 보면요. 지난해 6월이었어요. 쿠모 주지사가 사무실에서 이 베넷하고 둘이서 단둘이 있을 때 뭐라고 물어봤느냐면 너는 남자와 관계를 맺을 때 상대편 나이가 문제가 되니?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쿠모 주지사가 나는 22살 차이 이상으로는 누구나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뉴욕타임즈 기자가 그러면 당시 쿠모 주지사의 발언이 성관계를 맺자고 요청하는 것으로 느껴졌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넷이 그렇게 느껴졌다라고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던 거죠. 샬롯 베넷의 당시 나이가 25살, 쿠모 주지사 63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이 여성 한 명이 이 정도고요. 그 외에 또그 비서 중에 한 명은 그 본인 주지사 그 맨션으로 직접 불러들여서 뭐 방문을 닫고 그 안에서 갑자기 이제 성추행을 하고 뭐 이랬다는 얘기도 있죠. 뭐 7명이나 되는 여성들이 폭로를 한 거라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치 자기가 그냥 상담을 해주는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 성관계 어쩌고 저쩌고라는 단어가 말이 나갔을 뿐인 거지 내가 그런 의도로 한게 아니다라고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주지사가 뭐라 그랬냐면 그 여성들이 계속 폭로를 할때뭐 이렇게 좀 심각한 뭐 말로 추행을 하거나 뭐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뭐도 있었냐면 그왜 결혼식에서 처음 만난 여성인데 그 여성도 이제 이걸 폭로를 했어요. 처음 만난 여성인데 갑자기 뺨에다가 쿠오모 주지사 손을 갖다 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거나 뭐 이런 폭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의식했는지 쿠오모 주지사가 오늘 영상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성의 얼굴에 손을 갖다 대고 키스를 할 행동에 대해서 나는 평생 동안 공개석상에서 이런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해왔다. 이거는 나나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그냥 배운 행동이다.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을 갖다 대고 손으로 볼에다가 만지고 볼 키스를 하고 진짜 볼에다가 이렇게 서로 볼을 대는 게 아니라요. 쿠모 주지사는 물론 그런 거 그렇기도 하지만 볼에다가 직접 자기 입술을 대고 키스를 하기도 합니다. 공식 성상에서. 그러면서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게뭐 자기 워낙 그 20대 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주지사 뉴욕 주지사 할 때부터 그 보좌관으로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20대 시절부터 뭐이 사람이 굉장히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 공적인 자리에 많이 섰게 됐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수백 장은 있다. 내가 이렇게 남녀노소 불분하고 그러면서 이 영상에 보면 그 볼키스를 하는 뭐 아이부터 여성 남성 뭐, 노인, 그 다음에 뭐, LGBTQ, 뭐,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뭐 볼키스하는 그런 사진을 슬라이드처럼 계속 보여주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진이 수백 장은 있다. 실제 영상에서 남녀노소로 불문하고 수년 동안 사람들에게 볼키스를 한 거다. 이렇게 그냥 따뜻한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습관적인 것뿐이었지. 나는 다른 의도로 이렇게 그 이상의 의도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솔직히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그런 세대적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는 이해한다면서 책임을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변화하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변명에 지나지 않는 말일들이죠. 오늘 그 뉴욕 검찰의 발표가 있은 뒤에 그래서 정치계에서 뭐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계 각층의 정치인들이 쿠모 주지사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척 슈머, 컬스틴 질러브랜드, 뉴욕 아니죠. 뉴욕 연방 상원 의원이죠.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선출된 공무원은 법 위에 있지 않다. 뉴욕 주민들은 주지사 자리에 더 나은 리더십을 둘 자격이 있다. 우리는 주지사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뉴욕주 하원 의원이죠. 한인인 란킴 의원. 뭐 그동안 팬데믹 때그 쿠모 주지사가 요양원 사망자 수를 은폐한 것 때문에 그 람킴 의원하고 계속 대립각을 세우면서 싸워왔죠. 그래서 람킴 의원도 오늘 그 검찰 발표가 있자마자 바로 성명을 내고,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의 보고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의심해온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쿠모 주지사는 자신의 사무실을 이용해서 직원들을 성폭행하거나 희롱하고 협박과 굴욕감을 주는 데 사용했다. 그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으며 즉시 물러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주 하원에서도 벌써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그이 성추행 폭로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하원에서 같은 민주당인데도 탄핵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흐지부지 됐었거든요. 이제 아마 검찰 그 조사 결과를 기다렸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하원에서 본격적으로 좀 강력하게 이 탄핵을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제 뉴욕 주지사 선거가 내년인가 있어요. 4기. 그래서 쿠모 주지사가 재도전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뉴욕뿐만 아니라 전 미국 전체가 아주 이 쿠모 주지사의 이번 뉴욕주 검찰 조사 결과 발표로 인해서 언론들이 하루 종일 떠들썩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8월 3일에 뉴욕주 검찰이 쿠모 주지사와 관련한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다라고 발표를 하자마자 뉴욕주에서 아주 빠르게 이 탄핵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8월 3일에 이제 뉴욕주 검찰이 이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밝히고 그날 바로 당일날 민주당 주 의원들이 3시간에 걸친 원격 회의를 통해서 쿠모 주지사가 더는 주지사 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뭐이 쿠모 주지사에 대한 그 탄핵 판단을 좀 유보했던 칼 헤스티 뉴욕주 하원 의장도 이날 이제 주지사가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신뢰를 잃었고 더는 공직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제 하원 의장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탄핵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하원 법사위원회가요, 오는 9일에 회의를 열어서 그동안 뭐 자체 수집한 증거와 또 뉴욕주 검찰이 발표한 그 보고서를 편집하는 작업을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거로 인해서 탄핵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얘기겠죠. 탄핵 절차는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그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먼저 주하원 같은 경우 이제 한 달이면 이 탄핵 조사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뭐 그동안 또 준비해 놓은 게 많으니까. 그러면 탄핵 소추안을 이제 작성을 하고, 그러면 이제 바로 상원으로 넘어가서 상원에서 9월 말이나 10월 초면 탄핵 심판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 상원에서는 지금 탄핵 심판에서 쿠모 주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아주 충분한 표를 이미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 바로 결정이 될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뭐 상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뭐 유죄 선고가 나오겠죠. 뉴욕 주지사가 만약에 이번 탄핵 그 심판에서 이제 탄핵으로 결정이 되면 이게 1913년에 윌리엄 설저라는 주지사가 이 탄핵으로 해임된 이후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이후에 앤드류 쿠모 주지사가 처음으로 또 100년 만에, 100년 이상, 좀 처음으로 탄핵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월 3일에 뉴욕주 검찰이 그,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쿠모 주지사에 대해서 주 검찰 차원에서는 기소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일부 그 카운티 검찰들이 조사를 시작했어요. 먼저 이제 뉴욕 주도죠? 알바니 그 검찰청이 쿠모 주지사에 대한 범죄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8월 4일에 이제 아 8월 3일에 밝혔고요. 그리고 8월 4일에는 맨해튼 그 다음에 웨체스터 카운티, 그 다음에 나소 카운티 여기 검찰들이 각각 이제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다는 건 뭡니까? 기소까지 하겠다라는 뜻이죠.
맨해튼 검찰청은 쿠오모 주지사가 뉴욕시 사무실에서 경호팀 소속인 주 경찰관과 한주 정부 여직원의 신체를 함부로 만졌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그 레티시아 제임스 검찰총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라고 하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웨체스터 카운티 검찰도 경찰관 그 해당 똑같은 경우예요. 이 경찰관을 포함한 여성들이 관내에서 쿠오모 주지사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라는 의혹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도 요 조사가 마치는 대로 카운티별 그 검찰에서 기소가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쿠오모 주지사는 주의회 탄핵뿐만 아니고 기소까지 되면 나중에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뉴욕주 검찰이 8월 3일에 발표할 당시에 그랬죠. 이거는 연방법도 위반한 거고 뉴욕주법도 위반한 사항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충분히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쿠모 주지사가 뭐 사임을 하거나 뭐 그전에 이제 탄핵되기 전에 사임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는 자기는 절대 사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사임을 하거나 탄핵이 당하면 지금 캐시 호쿨이라는 사람이 이제 부지사거든요. 여성이고 이 사람이 이제 대행을 하게 되는데 뭐 대행이지만 어쨌든 뉴욕주에선 최초의 여성 주지사로서 이제 업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뉴욕주 검찰이 이제 8월 3일에 그 쿠오모 주지사 관련해서 이제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를 한 직후에 이제 한 여론기관에서 뉴욕주 그 유권자를 상대로 이제 여론조사를 시행했어요. 근데 여론조사 결과 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유권자의 63%가 쿠오모 주지사가 사퇴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63%는 상당히 높죠. 근데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조금 갈리는데 공화당 같은 경우는 77%가 사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민주당은 52%. 어쨌든 과반은 넘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여론이 좋지 않아요. 뭐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정당별 그다음에 뭐 지역별 수입 교육, 인종, 연령, 뭐 성별에 따라서 이제 쿠오모 주지사가 사퇴해야 되느냐 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뭐 다들 그뭐그 그룹별로 나눈 거에 다 압도적으로 쿠오모 주지사가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았는데요. 단지 그 인종 면에 있어서 비백인, 백인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에서는 뭐 사퇴 찬성과 반대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뭐 요거 외에는 대부분은 다 사퇴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거. 그다음에 탄핵에 대해서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만약에 그한 59%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주의회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탄핵 찬성에 대한 여론이 과반을 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대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있어서 전체 유권자는 한 59%가 찬성을 했는데 민주당만 봤을 때는 이게 과반이 안 됐다는 건 민주당 유권자들은 탄핵까지는 좀 그렇지 않니? 그냥 사퇴를 하는 거에서 그치면 좋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쿠오모 주지사가 이제 4선, 지금 3선째거든요. 이제 4선까지 이제 도전을 할 계획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그러면 4선에서 쿠오모 주지사가 당선이 될 자격이 있느냐? 그때도 그러니까 주지사를 한번더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유권자 모두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 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뉴욕주 유권자 전체로는 한 80%가 쿠오모 주지사가 네 번째는 임기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당별로 보면은 민주당은 18%가 괜찮아. 주지사 계속해도 돼. 그다음에 공화당은 5%만. 그러니까 그 나머지들은 다 반대했다는 얘기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사선에 도전을 하더라도 쿠오모 주지사가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잘못은 한것 같아.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좀 사퇴를 그냥 알아서 좀 했으면 좋겠고 굳이 탄핵까지는 뭐 그렇게 되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사선까지 하는 건 원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리고 또 무슨 질문을 했냐면, 그러면 쿠모 주지사가 이번에 그 성추행 관련해서 이게 불법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불법까지는 아닌데 그냥 좀 비윤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아무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뉴욕주 유권자의 47%는 쿠모 주지사가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32%는 뭐 불법까지는 아니고 좀 도덕적으로 문제는 있지라고 대답을 했어요. 32%가. 그리고 7%만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뭐 11%는 확실하지 않다. 그다음에 뭐4% 정도는 아예 뭐그 관련한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대답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게 쿠모 주지사가 그 작년에 팬데믹 초기만 해도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죠. 팬데믹 관련한 대처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7월에 보면 72%나 그 쿠모 주지사가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 3월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54%로 떨어졌습니다. 급락을 한 건데 3월만 해도 성추행 폭로가 이미 다막 나오고 있던 시점이었죠. 그리고 지지율도 많이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쿠모 주지사는 성추행 관련한 거, 그다음에 요양원 사망자 수 축소 은폐한 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모든 지지율에 있어서 하락하고 있다.